8점을 앞서가고 있는 KB스타즈의 지금 수비. 나와서 봤습니다. 김소담. 로이드. 투맨 게임. 화려한 드리블. 던집니다. 박지수의 수비 좋았네요. 아, 지금 워낙 장신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키의 영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로이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모리커리. 단타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요. 아, 패스가 살짝 걸렸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요. 네. 로이드 짧게 내줍니다. 이경은. 자, 너무 좁은데요. 골 밑. 여기서 파울. 박지수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박지수 선수는 공중에 떠서 손을 뺄까, 빼지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블락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박지수 파울. 자, 블락 선수의 첫 득점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 자유투 폼이 약간 좀 특이한데요. 한번 뭐 출렁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뭐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네. 네, 두 번째는 마무리 해줍니다. 첫 득점. 많이 흔들리면 아무래도 공이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네. KDB 생명도 3쿼터에 득점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1점을 올린 KDB 생명. 노현주와 커리가 다시 붙었네요. 길게 오른쪽 끝으로 김범희 키친샷 석점. 리바운드 난타스 골밑 블락입니다. 블랙의 블락. 블랙 선수의 높이가 네. 보는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샨테 블랙. 자, 골밑 좋아요. 굿 패스예요. 반대로 갑니다. 이경은 득점. 네. 아주 이경훈 선수가 잡기 편안하게 이경훈 선수한테 유리하게 아주 리딩 패스 잘했습니다. 네. 골밑 득점이 나온 이경은 5점 차 따라오는 KDB 생명입니다. 두 번째 3점 나오나요?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네요. 네. 지금 블랙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중앙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경은 볼 잡았습니다. 김소담. 다시 세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돌파. 로이드. 주어 로이드 갑니다. 더블 클러치. 무리한 슈팅이었네요. 커리에게 김보미. 다시 커리 골밑. 성공입니다. 김보미의 좋은 패스 연결. 네, 3쿼터의 조직력을 위주로 지금 득점을 해내가고 있는 네. 수입이에요. 로이드 스크린 받고 편안하게 도전 흔들립니다. 블랙의 리바운드. 아하, 지금은 본인의 트래블링이 나왔네요. 일단 지금 너무 생각이 빠르기 때문에 점프를 먼저 했어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수들 오늘 뭐 특히 뭐 WKB를 첫 경기를 갖는 블랙이라든지 로이 선수는 뭔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강하정. 김보미 움직임 좋았는데요. 석점. 리바운드 안해지.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로이드. 돌파. 야, 지금도 무리였어요.